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강TV의 파인 엔시 박단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데 목공깡패가 아니라 목강TV죠. 그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표준화 공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표준화 공방이라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목강TV로 찾아왔습니다. 흑다님, 네. 예, 그 표준화 공방이란 어떤 건지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우드리우 이연이 제시하는 표준화 공방은 물론 이연 머신을 사용해야만 표준화 공방이 되겠죠. 예, 이연 머신과 또 주변기기, 저희들이 제시하는 주변기기 몇 대로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평수를 표준화 공방이라고 합니다. 예, 최소 평수는 15평에서 18평까지를 표준화 공방이라고 하고요. 저희 표준화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협업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일감도 드리고, 예, 또 유저분들이 또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납품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이제 하기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부터 이연 머신을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이연 머신 사용 유저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장소가 바뀌죠. 오. 그죠. 예.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시님 또 하나 있으시죠? 네, 뭐 이제 저희가 많은 이연 머신 유저분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영상과 컨텐츠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쯤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바로 갑시다. 갈까요? 네! 예! 자, 저희가 오늘 특별한 장소에 나와있죠? 예, 예, 맞습니다. 애시님. 예. 네네. 예, 이 장소가 어딘가요? 네, 여기는 바로 경남 김해시 분성로에 위치한 나눔교회, 하면서도 나눔 공방을 하는 곳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유튜브 영상에 테이블 콜라보로 찍은, 예, 맞습니다. 목사님. 아, 목사님. 네. 아,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네, 공방을 같이 하시는. 아, 되게 특별한 케이스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네, 갑시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이 작은 공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나눔 스튜디오라고 해서 옆에 또 십자가까지 해놓으셨고. 십자가 굉장히. 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아니, 아까 누가 올라온 거 아니야?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강TV의 파인 NC 흑단입니다. 자, 저희가 원래 목공깡패로 진행을 했었었죠? 예, 예, 그렇죠. 정말 간만에 이번에는 목강TV로 돌아왔습니다. 아, 예, 예, 목강TV의 첫 선을 경상남도 김해시 여기에 나눔 공방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있는 장소는 나눔 공방 내부로 안으로 들어왔는데 뒤에 봤을 때 되게 뭐가 많이 꾸며져 있죠, 그죠? 네, 예, 아담하지만 아주 짜임새 있게. 아, 그죠. 예, 기계 구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부터 이 나눔 공방의 대장님이. 네, 맞습니다. 예, 목사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예. 이연 머신 유저분이시죠? 양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자, 목사님. 예. 되게 공방이 되게 이쁘네요. 이게 짜임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우선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김해의 외동의 나눔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원석 목사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 공방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 오~
파이님. 예. 근데 이 자리는 네. 어떤 자리인가요? 아, 예. 저희 이연머신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유저분들한테 이제 저희 우드리언 목광TV가 직접 찾아가서 아, 이연머신을 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움도 드리고 피드백도 얻고 그리고 또 이연머신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또 표준화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 공방에 대한 이런 설명 이런 것도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받을 겸 해서 저희가 이렇게 탐방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목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혹은 목공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많은 시간들이 이제 있게 됐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평소에 목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우드로 이연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그래서 보니까 본사가 바로 또 창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창원이라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이 대표님, 이현희 대표님을 만나 뵙고 정리. 알겠습니다. 만나 뵙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들은 말인데 기독교와 목공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던데. 아, 예, 그것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젊었을 때 직업이 목수였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목사는 이 목수라는 직업이 전혀 낯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얘기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그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 예. 그 이연머신으로 목공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처음이죠. 그러면 그 기한이 얼마쯤 되셨죠?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1년 6개월 됐으면은 되게 좀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뭐 처음에는 이렇게 그 도마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또 사계자인 박스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주먹장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또 이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주문도 해주셔서 테이블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참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그 무선 스피커 그 블루투스 스피커 네. 무선 충전되는 그 스피커를 또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제가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콜라보로 테이블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너무나 황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최근에 만든 그 테이블이 가장 제가 기억에, 기억에 남고 아주 뿌듯합니다. 아이. 목사님이 상판을 다 집성하고 위쪽 거를 하셨는데 이야. 너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걸 하셨군요. 예, 예,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한 질문인데요. 앞으로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있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와. 예, 이 질문이 갑자기 받으니까 뭐,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욕심은 많죠. 욕심은 많죠. 우리 저 본사에 가면은 이 대표님이 이렇게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 나도 저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런 같은 그 마음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내가 저걸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창작의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아유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내가 이 대표님 만든 거를 만드신 거를 보고 잠깐 모방해서 나도 뭔가 만들면은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의하십시오. 저희들 디자인 그 다 걸려 있는 거 많거든요. 너무 적당히 모방이라는 건가요? 농담입니다. 목사님은 뭐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쭉 한번 둘러봤는데 지난번에 올라간 영상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나눔 공방에 왔을 때 첫 번째 느낀 점이 아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화 공방, 표준화 공방. 예. 예, 그 표준화 공방에 제일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예, 공방에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흑단님한테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예. 그 표준화 공방이란 우드리 의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표준화 공방이란 단체, 대체 어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표준화 공방입니다. 예. 아. 예. 끝은 아니죠. 예, 끝은 아닌 거예요. 예. 기존의 목공과 이제 저희 우드리 이연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네. 이연 머신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의 목공은 장비가 여러 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저희 이연 머신은 어떤 단일 기계의 보조기계 몇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우드리 의원이 제시하는 그 공방 모델은 16평, 18평이 최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6평, 뭐 18평이라는 평수에서 목공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저희 이연 머신의 표준화 공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목공을 하던 그런 뭐 기존의 목공 기계들이 놓고 하면 30평, 40평 네. 뭐 이 정도 돼야 사업이 가능했지만 네. 이제는 우드리연의 표준화 목공방은 뭐 18평이면 아주 최적화된 예, 그런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연 머신에서 나온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예, 저희들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시는 유저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그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예. 판단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예. 이렇게 이연 머신과 거래로 혹시 수익은 얼마나 발생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비밀인데요. 그러면 뭐. 네. 네. 제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뭐 도마도 만들어 보고 또 뭐 이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우리 본사에서 저한테 물건을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아침 뭐 8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한 5시 반까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뭐 시간이 많이 많아서 한 달 30일을 계속 일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일한 만큼 하루에 한 뭐 적어도 한 2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그러면 그 수익을 보통 분들이 이렇게 내기라는 아주 좀 쉬운 금액은 아니잖아요. 20만 원이라는 게 하루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뭐 우드르 이연하고의 어떠한 협력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뭐 특별히 나서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판다거나 네네. 주문을 받아온다거나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본사에서 예, 그렇게 저희들에게 예, 물건을 주문해주고 예, 저는 그걸 가공해서 네. 예, 다시 납품하는 예, 그런 형식인데 뭐 저로서는 뭐 참 너무너무 좋죠. 예, 제가 목사가 돼서 어디 가서 뭐 물건 들고 가서 세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좀 그렇지 않은데 예. 물건을 또 모양새가 안 날 것 같아요. 예, 주문해 주시고 예. 납품 받아주시고 하니까 저는 예. 그냥 이 우드러 이연 기계를 가지고 예, 도면에 의해서 예, 물건만 제가 정직하게 예, 만들어낸다면 예. 뭐 별 하자 없이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디님 제가 여기 보충 설명 좀 해도 되나요?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야, 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 20만원 수입이 저희 머신을 쓰면서 저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감을 드리면 만들어서 납품하시기도 하고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판매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기계를 사신다고 막 처음부터 20만원 수입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은 지금 기계를 사용하신 지가 기계를 구입하신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계를 운영하시고 한 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 운영을 하시고 레벨이 저희들이 레벨에 따라서 일감을 다르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셔야 지금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하루에 그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20만 원만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겠죠. 그 이상도 얼마든지 수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회사와 회원제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감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일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다른 유저를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 방식으로 이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유저분들도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예, 당연하죠. 예, 그냥 뭐 기계 산다고 수익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예,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든다고 수익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예, 저희 회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예, 그거를 충실히 수행하셔야 예,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업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보충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목사님. 예. 그 아까 이연 머신을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저희가 보통 교육 과정을 거치면 한 6개월 정도는 교육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목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하시게 된 데는 한 1년 조금 넘게. 예, 그렇죠. 시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도 이연 머신을 1년 넘게 사용해 오신 먼저 이렇게 선배 이연 머신 유저로서 예.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연 머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첫째로 제가 이연 머신을 사용해 본 그 후기라고 볼까요? 예. 예. 첫째 안전하다는 겁니다. 첫째. 예. 첫째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연 머신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체적인 건강이 우리가 많이 향상이 돼서 오래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반면 정신적인 건강이 뒷받침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라는 치매. 그런 병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치매는 제가 알기로 이 뇌의 활동이 이렇게 정지된다거나 참 퇴화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이연 머신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또 목공을 해 보니까 어떤 창작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상 또 구상을 했으면은 그것을 도면화해야 되고 또 치수를 또 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재단과 또 이렇게 뭐 조립 이런 과정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마감까지요. 예,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뇌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목공 작업은 정말 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작업인가 다르게 아주 그 치매 예방에 특히 이 시녀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취미 활동이고 목공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목공은 치매 예방에도 너무 너무 좋다고 저는 너무 생각합니다. 좋다. 예. 저는 아주 이 특히 시녀들에게 물론 우리가 취미 생활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이왕이면은 이런 목공 작업 이런 것을 취미로 갖고 또 우리가 이곳에 이쪽으로 입문하다 보면은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익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꼭 먹고 알 먹고 전문 용어 나왔네요. 삼족. 삼족. 야.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센스요? 바로 이어머신 사행시인데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기 전에 저희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예. 파이님부터 아, 저부터 제가 오늘 띄워드릴 겁니다. 와, 이어머신 사행시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띄우겠습니다. 예. 2 이런 기계 없습니다. 오. 현! 현 시국에서 나를 끌어올려줄 단 하나의 기계. 뭐? 머리로 아무리 고민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 와.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드리언으로 오십시오. 오. 오. 잘 들었습니다. 장난 아닌가 이거? 이거 대본이 없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 저는 편하시죠. 아, 흑단님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흑단님도 제가 이어머신 사행시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런 이런 나왔습니다. 이런 네 현 저희 이거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흑단님은 다음 시간에 제가 사행시를 꼭 저는요 이거 적어도 반나절은 오늘 해야 됩니다. 즉흥적인 거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유, 얼굴 빨개지네 이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목사님 준비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사행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목공이네. 현 현명한 선택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연 우드로 머신 신 신바람 나는 목공 인생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네. 아 혹시 뭐 더? 아 저요? 예, 뭐 저보다는 지금 게스트로 계신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또 남아 있다고 하시네요. 제가 사실 그 본사에 가끔 방문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가뵐 때마다 우리 이 대표님께서 계속 연구하시고 어떤 지구를 개발하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가끔 뵈게 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아 도대체 그 여러 가지 지구를 보면서 도대체 이연 머신의 끝은 어딘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우리 이 대표님께 다시 한번 참 그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연 머신을 사용하는 유저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목공, 또 신나는 목공, 신나는 목공, 또 건강한 목공, 건강해야죠. 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돈 되는 목공. 맞습니다. 돈이 돼야죠, 그죠? 예. 아예.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안 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예. 우리 대표님께 배웠습니다. 돈 안 되는 건 하지 말아라. 예, 돈 안 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버는 목공을 예. 돈 되는 것만 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예. 저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이제는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마무리도 예.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목강TV는 나눔 공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있는 이어머신 유저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뵙고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토크쇼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저희 목강TV의 행복 계속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목강TV의 하이! 에이 게스트 흑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